시작하겠습니다. NH농협카드 그린포스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트 스코어는 3대1로 그린포스가 앞서 나가고 있고요. 5세트 남자 단식 조재호 선수와 고상훈 선수의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자, 너무 빠르지 않은 상태로 삼십각. 자, 앞쪽에 떨어졌고, 아, 네. 이 많은 선수들이 지금 계속해서 초구를 노리고 뱅크샷 형태 네. 두드려 보는데 강동궁 선수나 조재호 선수는 다른 선수들과는 다르게 실제로 이제 5 쿠션으로 이용되는 각이기 때문에 30각을 조금 길게 쳐서 제대로 맞추긴 했어요. 네. 근데 또 그 마지막 5 쿠션에서 나가는 각 자체가 조금 짧게 나가면서 계속 앞공을 맞추기는 합니다만 뜻대로 되진 않아요. 네. 오, 위험했지만 네. 고상우 선수가 첫 득점 옆 돌리기로 성공. 고상우 선수 단식에 3경기 나와서 현재 2승 1패. 자, 뒤쪽으로 길게 봤는데요. 네, 좋습니다. 착하게 하나로 성공합니다. 길게 네. 뽑았던 거 같아요. 조재호 선수 옆 돌리기. 네. 지금 키스 빼는 장면은 굉장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네. 네. 내공을 돌린다는 개념보다는 앞공을 그 빨간공 앞쪽에다 딱 때려놓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시도를 하는데 내공마저도 그냥 기가 막히게 자리로 오네요. 자, 이것이 공격. 네. 조재호 선수, 강동훈 선수 모두 이런 공들을 성공시키면 좀 분위기를 확 살리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스타일들이죠. 네. 네. 원에서 투로 가면서 휘어지는 모습 정확하게 보여줬고요. 네, 뒤돌리기. 간결하게. 아, 키스도 아주 잘 뺐어요. 네. 확실히 이제 3대1로 앞선 상태에서 나온 조재호 선수 6세트를 칠 때와는 또 분위기가 좀 달라요. 네. 훨씬 더 편하게 치는 것 같습니다. 공 움직임이 좋은데요. 공은 네. 좀 짧게 형성됐고요. 짧게 빠지고 길게 빠지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조재호 선수가 네. 그동안 경기에서 굉장히 주저하면서 큐가 나갔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 경기만큼은 또 그런 모습이 잘 없습니다. 아주 큐가 평상시 스타일대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고상훈 선수 아주 가볍게 터치해서 네. 자. 다음 공 준비하고 있었는데 고상우 선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옆돌리기 바로. 아, 네. 엄청난 자신감입니다. 네. 마치 고민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처럼 그렇죠. 정말 편하게 샷이 나가네요. 게다가 어제 조재호 선수가 신한 알파스와의 경기에서 5세트에 나왔다가 한번 졌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죠. 한번 정신을 번쩍 차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우, 오. 공이 뒤로 좀 끌렸네요. 분명한 건 이제 이 팀리그 이전에 조재호 선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조재호 선수의 그 기량은 아직까지는 여기서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그만큼 팬들의 기대가 크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갖고 경기를 한다고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약간 역회전 주고 넣어치기인가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조재호 선수나 강동우 선수 모두 이제 40대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네. 체력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유럽의 뭐 4대 천왕이라고 불리우는 그 선수들의 경우 40대에 기량이 꽃을 피우고 지금 50대에서도 그 기량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정말 관리를 잘했거든요. 강동우 선수의 경우는 뭐술 담배 전혀 하지 않고 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조재호 선수는 술을 약간 좋아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제 앞으로 더이 PBA를 위해서라도 자신을 위해서 또 PBA를 위해서 당구 발전을 위해서 조재호 선수가 관리를 좀 잘해야죠. 고상우 선수 옆돌리기. 오, 네, 들어갔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 자기 관리라는 게 우리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하루하루 지나갈 때는 내 몸이 바뀌는 걸 전혀 모르잖아요. 쌓여야죠. 조금씩 나이를 먹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예전엔 아니랬는데 요즘은 이게 힘드네. 그래서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내가 좋아하는 이 당구를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생각한 대로 즐기고 싶다면 무조건 관리를 해야죠. 정말 좋아하는 뭔가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도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3이닝에도 넣어치기, 4이닝에도 넣어치기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공격권 조재호 선수에게 넘어갔습니다. 세워서 가는데 자, 길 터주었고요. 들어가면서 바깥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아, 이런 공또 흐름이 네. 넣어치기가 쓴것 같은데요. 이 어려운 공 하나 풀어치고, 또 좋은 편안한 공으로 연결이 될 때, 잠깐만요. 이게 키스가 났는데 아, 들어갈 것 근데 이게 득점 같습니다. 됐어요. 네. 네. 굉장히 큰 행운의 득점인데요. 너무 큰 실수였거든요. 예. 저렇게 가까운 위치에서 두께 실수. 자, 그냥 얇게 쑥 들어가도 되는 공이었는데, 키스가 안 났다면 득점이 안 되는 길에 공이 가고 있었어요. 네. 이어지는 공격 네, 비껴치기. 이건 짧습니다. 네. 예상치 못한 행운의 득점이 나오면서 조재호 선수는 두 점을 더 가져가게 됐고, 고상훈 선수 그나마도 여기에서 공격이 중단된 게좀 다행스럽겠습니다. 참 묘한 게 검은색 수트를 입고 이 당구를 치던 시절에는 선수들의 표정이 다 감춰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다 보여요. 오, 키스 빠졌고 성공. 네. 옷이 달라지니까 뭔가를 좀 벗어 던진 듯한 네. 그런 느낌까지 드네요. 회전 끝까지 살아 있었죠?
돌리기. 좋습니다. 고상훈 선수도 자신이 잘하는 그런 흐름으로 공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뱅크샷을 보는 건가요? 고상훈 선수가 다음 공을 지금 살펴보는데요. 네. 옆돌리기를 시도하지 않고 뱅크샷을 시도를 하네요. 이게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왔던 것 같죠? 아, 너무 짧았네. 너무 아쉬운데요. 정도의 각이면 이건 뱅크샷이 공두 개가 모여 있는 상태도 아니고 빨간 공의 한쪽 면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조재우 지금 선수. 조재우 선수 공 앞공을 맞추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 겁니까? 네. 아주 얇게 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예 맞지 않았습니다. 5세트 스코어 5대 7. 고상훈 선수 두점 뒤진 가운데 6이닝 공격. 앞돌리기 짧게도 바로 성공. 일접구도 잘 빼냈고 기분 좋게 득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옆돌리기죠. 자, 회전 잘 이용했습니다. 아주 부드러웠어요. 성공합니다. 네, 좋습니다. 3이닝 연속 득점. 이제 필요한 건 묵직한 한 방. 하이런인데요. 자, 옆돌리기. 네, 좋습니다. 짧게 맞고 바깥쪽으로 나왔습니다. 후반 들어서 역전을 만들어냈고 이제부터는 더욱더 꼼꼼하게 공격권을 이어나가야겠습니다. 꺾여있는 옆돌리기. 자, 아, 들어가네요. 위험했죠. 네. 자, 이 정도의 옆돌리기도 끄는데 무리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아까 놓친 옆돌리기가 좀 아깝죠. 예. 네. 자, 아래쪽으로. 가벼운 터치로 네 번째 네. 회는 연속 옆돌리기 모두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옆돌리기가 공 돌자마자 자리에 앉아 있던 팀원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회전. 이건 놓칠 수가 없는데요. 네. 자, 빨간 공도 아주 잘 가고 있고요. 득점 됐고 네. 다시 한번 회전 칠수 있는 그런 좋은 찬스입니다. 네. 대신 이제 좀 편한 두께로 치게 되면 쓰리 쿠션 지점 쪽에서 키스가 있어요. 그래서 앞공을 좀 두껍게 눌러놓고 치는 그런 요령이 필요합니다. 확실하게 뺐고 이제 내공만 짧아지면 되죠. 와, 이게 자, 약해야 가능해요. 이제 힘이 다 풀렸어요.
성공합니다. 네, 좋습니다. 7연속 득점. 우상훈 선수가 체구에 비해서 힘이 좀 딸리나요? 이 두 팀에 워낙 힘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공이 이렇게 천천히 다니니까 묘하네요. 이렇게 또 체구가 좋은 선수들은 넘치는 힘 조절하는 것 때문에 늘 고생을 네. 하죠.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는 강동공 선수. 네, 지금 앞에서 힘들게 해놨지 않습니까? 네. 15점까지 이제 석점밖에 안 남았습니다. 되돌리기. 자, 공수 다 생각하는 공격이 그렇죠. 약간 벗어났고요. 네. 타임아웃까지 쓴 공격이었는데 약간은 차이가 났던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한 번 더 세워치기. 네, 적당한 두께로 쳤을 때는 왕복이 되는 키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두께를 써서 눌러서 노란 공이 돌아 나오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돌아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바짝 돌아서 바로 가는데요. 오! 네. 성공합니다. 자, 앞공을 좀 두껍게 치기 위해서 역회전을 살짝 준 게 또 주요했습니다. 네, 고상훈 선수의 반응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자리에 앉아서 엄지 척 들어올리면서 와, 진짜 잘 쳤다 따봉하고 보여줬는데요. 자, 이것도 앞돌리기로 가네요. 앞돌리기 짧게 철저하게 수비하면서 가겠다는 얘기죠. 네, 가볍게 들어갔고요. 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수준 높은 남자 선수들의 경우에 이렇게 수비를 하면서 쳐도 네. 득점으로 연결되니까 지루하지가 않고 수비 당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네. 방금 전에 공을 뒤돌리기를 시원하게 친다고 좋은 공격이고 앞돌리기를 친다고 나쁜 공격이 아닌 거죠. 네. 오, 두 점짜리 네. 들어갑니다. 바로 따라붙는데요. 조재우 선수들을 좋아하는 이 팬들은 이런 거죠. 네, 조재우 선수의 이런 면을 좋아하는 거죠. 아, 회전을 좀 줬는데요. 더블 쿠션이 아니네요. 횡단. 네, 횡단. 네. 네. 내려오면서 성공했습니다. 아, 다음 공이 또 좋습니다. 네. 짧게 본 공이고요. 무섭게 네. 몰아칩니다. 이거 마무리되는 공 나왔어요. 예. 두 점 남았습니다. 13-12. 넣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하게 걸면 자동으로 빨간 공 쪽으로 갈 수 있는 공이에요. 네. 자, 김현우 선수가 한번 와서 봅니다. 네. 빨간 공을 미는 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근데 밀어친다고 한다면 몸이 떨려서 심적인 안정을 위한 벤치 타이머. 그러면 쉬운데 내 공이 또 붙어가지고. 내공이 붙어있기 때문에 빨간 공을 쳤을 때 더 잘 밀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밀려고 하지 않아도 저 공은 길게 나올 수 있는 공입니다. 파이팅! 회전도 많이 들어가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짧게 치기가 오히려 어려운 공이에요.
승부를 걸겠죠. 마무리하는 샷으로 갑니다. 아, 아, 떨리기로 아니네요. 갔네요. 그런데 아, 키스. 네, 뭐이 키스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키스인데, 그래서 앞돌리기 치려면 앞공을 두껍게 치면서 굉장히 어렵게 쳐야 되거든요. 네. 아, 네. 아쉽네요. 거의 다 와서 아쉽게도 공격권을 넘겨주게 됐습니다. 고상훈 선수. 자, 이걸 살릴 수 있을까요? 네, 완전히 회전을 빼고 쳐야 되는 걸어치기인데요. 걸렸고, 이거, 아, 자, 좋습니다. 네. 성공합니다. 와, 이 상황에서 기가 막히게 잡아냈어요. 승부를 걸었던 거죠. 네. 정말 이게 대단한 게, 고상훈 선수가 전 이닝에 하이런 치고, 디펜스를 완벽하게 해놓은 걸 조지호 선수가 풀었기 때문에 심장이 두근두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네, 이겨냈습니다. 지금 공이 쉽지 않아요. 네, 두께 조금만 잘못 치면 키스도 있고요. 네, 얇게 키스 잘 쳤고 뺐고, 득점 됐습니다. 이렇게 네. 승부를 6세트까지 이어나갑니다. SK 렌터카 위너스. 세트 스코어 3대1로 밀리고 있는 가운데 3대2. 자.